예,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동력 전달 장치 예제 2번인 V벨트 풀리를 저희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이 V벨트 풀리 이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단골 손님급으로 아주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동력 전달 장치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면 이 V벨트 풀리는 여러분 거의 무조건 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V벨트 풀리 여러분 사용 용도는 이제 말 그대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 중에 한 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V자 홈인 파져 있죠. 요 V자 홈에 V벨트가 체결이 돼서 이제 회전을 하면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부품이고요. 뭐 예로 들자면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이제 경운기 있죠. 그 경운기 보시면 이 V벨트 풀리가 양쪽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V벨트 풀리로 경운기에 동력을 전달한 다음에 경운기가 이제 움직이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 문제도만 보시면 이제 요쪽에 있는 게 V벨트 풀리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 V벨트 풀리가 무슨 타입인지 보통 시험지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V벨트 풀리라면 KS 규격품이기 때문에 KS 규격집에 있는 V벨트 규격지수를 그대로 적용시켜 주셔야 됩니다. 공단 KS 규격집 40번 V벨트 풀리 규격에 보시면 M형, A형, B형 총 3개의 타입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 규격집에는 B형까지 안 나와있지만 저 뒤로 아주 더 큰 V벨트 풀리도 있습니다. 국가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는 A4 크기 안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부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V벨트 풀리는 한 10cm 정도? 그 정도 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현재 나오는 이미지를 보시면 저희 학교 학생이 기어박스를 3D 프린터로 이제 1대1로 출력을 한 겁니다. 국가시험에 나오는 부품들이 여러분 아주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공단 KS 규격집 말고 시중에 판매하는 KS 규격집을 여러분들이 따로 구매하시면 훨씬 더 다양한 V벨트 풀리 규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도면에서 무엇부터 확인을 해야 되나? 여기 보면 중심선이죠, 여러분. 이 중심선 이런 식으로 자로제입니다. 요 그림 제가 현재 뽑았을 때 90이 나왔는데 이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호칭 지름이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규격집에 보셔도 50 이상, 72 이하, 뭐 71 초과, 90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호칭 지름은 그리는 사람마다 조금씩 1mm 정도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규격집에 보시면 M타입에 71 초과 90 이하라는 치수가 있죠. 그 다음에 A타입에 보시면 71 이상 100 이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호칭 지름은 겹칠 수가 있죠. 그래서 지름이 90이라고 무조건 A타입이다 M타입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V벨트 타입은 시험 문제지에 이런 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 타입을 이제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이제 이런 지수 있죠, 여러분. 이런 지수 여러분들이 직접 그냥 자로 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키옴이 들어가 있죠. 키옴은 당연히 키옴 규격지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인벤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선을 누르신 다음에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모양은 이제 이런 식으로 V벨트 풀리의 반 정도 반 모양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막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중간선은 선택하신 다음에 구성선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요 밑에 중심선은 선택하신 다음에 중심선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패턴의 미러를 누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반만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미러선을 클릭하신 다음에 요 중간선을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적용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미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종료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요 중간에 중심선 한 개 그려줄 건데 여기에서 유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선으로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하실 때 요 중간에 이렇게 딱 맞으시면 안 돼요. 인벤터는 오스냅이 자동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자동적으로 중간점에 걸려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만약에 그렸죠. 현재 이렇게 치수 뽑으시면 이게 뭐 1이단 말이죠. 근데 밑에 것도 뽑으시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치수가 안 들어가요. 왜냐면 요 위에 치수랑 요 밑에 치수랑 제가 다르게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딱 중간에 그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심선을 스케치 하실 때 요 중간에 말고 조금 위에나 뭐 조금 밑에나 이런 데 있죠. 요런 데 안 걸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개 그려줍니다. 당연히 구성선으로 변경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치수 넣어줍니다. 이 치수 넣어주신 다음에 이제 얘를 먼저 바꾸고 나머지 치수를 넣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치수를 넣어버리면 이 치수가 이제 변경해버리면 이 치수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제가 모양이 빠개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체 치수를 한 개 넣으시고 이것부터 변경해줍니다. 90이었죠. 90 하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럼 전체적인 모양을 유지하면서 이런 식으로 아주 커졌죠. 자, 그 다음 치수 여러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뽑아줍니다. 이런 게 있어야겠고 이 치수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치수 이런 식으로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각도값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이 전체 폭을 보시면 이 값은 F값입니다. 근데 F값이 계속 교집을 지금 반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치수는 얼마가 된다? 20으로 여러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치수를 넣으시고 이걸 그냥 10 이렇게 변경해도 됩니다. 왜냐면 이건 대칭이기 때문에 양쪽 다 같이 바뀌어요. 자, 그 다음 요 위에 치수 규협지에 보시면 여러분 K값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치수는 이제 규협지에 보시면 K0 값이에요. 그래서 공당 규협지에 보시면 A타입에 대한 적값은 얼마냐면 이제 위에 K값은 4.5고 아래 K0 값은 8.0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규협지 그대로 여러분들이 치수를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각도는 얼마냐, 34도, 36도, 38도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저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써도 큰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국가시험에서는 요 각도를 34도로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엔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요 중심 사이 거리 있죠. 요것도 규격지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치수를 뽑으시고 L0 값입니다. 9.1로 되어있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걸 9.2 하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두 점 수상향을 누르신 다음에 요게 4개 이런 식으로 한 개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러분들이 찍으시고 요게 딱 맞게 그리면 구속 쪽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높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딱 맞게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 중과선 전부 다 윈도우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중심선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치수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요 지름값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폭값 이런 식으로 치수를 뽑아줍니다. 자, 그럼 이 전체 치수는 여러분 27이고요. 그 다음에 요 지름값은 24입니다. 그 다음에 요 값은 자료 측정했을 때 19가 나오네요. 요 치수는 규격치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자료 측정할 거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선을 여러분 스케치를 이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내줍니다. 아,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한 개 해주시고요. 그 다음 치수를 기입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폭이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지름값 한 개,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지름값 한 개 이런 식으로 뽑아줍니다. 자, 그럼 이 치수는 1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치수는 5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름값은 얼마가 되냐, 65입니다 자, 요 지름값이랑 이 폭도 마찬가지로 규격지수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로 측정한 값을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케치 마무리를 하신 다음에 회전으로 돌리시면 되는데 현재 저는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이 아주 잘 잡히죠. 왜냐면 제가 쓰고 있는 버전이 최신 버전이 2020 버전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2020 버전에서는 이렇게 프로파일 에러가 전혀 없어요. 좀 하위 버전에서는 이제 프로파일을 잡으려고 하면 계속 이게 안 잡히고 막 이게 같이 잡히고 뭐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위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나는 회전하려는데 프로파일이 잘 안 잡힌다 그러신 분들은 위에 분할 있죠. 요 분할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경계면 만나는 점을 전부 다 X가 나올 때 다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하긴 하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프로그램은 뭐다? 최신 버전이 최고다. 자, 그럼 회전을 누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축은 어디냐? 요 중간선이겠죠? 중심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돌리시면 V벨트 플레이 형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뷰를 여러분들이 정면도로 변경해 주시고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필렛 값을 줄 건데 여기도 당연히 케이스 규격 치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공당 규격지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R1, R2, R3 이런 식으로 규격 치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M타입부터 B타입까지 이 R 값은 전부 다 치수가 동일합니다. 여기 줄 라운드 값이 여러분 이제 R1 값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줄 라운드 값이 이제 R2 값입니다. 그 다음 여기다 라운드 줄 값이 뭐다? 아, R3라고 보시면 됩니다. R1에 대한 값이 만약에 0.2부터 0.5죠. 보통 국가시험에서는 규어집에 주어진 최대 값으로 전부 다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R1에 대한 라운드 값은 0.5, R2는 1, R3는 2mm 이런 식으로 라운드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목각기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이제 요 모서리를 찍으시면 이런 식으로 라운드 값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라운드 값이 0.5였죠. 이런 식으로 0.5 한 다음에 양쪽을 잡고 확인을 눌러도 이런 식으로 라운드 값이 들어갑니다. 근데 다른 걸 줄 때마다 목각기를 누른 다음에 계속 눌러서 이런 식으로 또 바꿔야 되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귀찮단 말이죠. 목각기에 보시면 밑에 추가하면 클릭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한 개 더 생겨요. 그럼 여기서 1mm를 준 다음에 요 밑에 보이시는 R2 값을 이런 식으로 찍어줍니다. 아, 그럼 여기는 1mm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신 다음에 2mm를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R3 값을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여기는 양쪽에 뭐가 들어간다? 2mm짜리 라운드가 들어갑니다. 아주 편리하죠. 자, 그 다음 확인을 누르신 다음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선 V벨트 풀리 규격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신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V벨트 풀리도 당연히 주문 제품이기 때문에 지지되지 않은 못다기는 전부 다 뭐 라운드 3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다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찍고 이제 여기는 R3이죠.
3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이제 여기 여기 그 다음에 뒤쪽 요까지 찍으신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그 다음 여기 내려 이제 못따기가 들어가 있죠. 못따기를 누르신 다음 여기는 멈밀이 1mm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넣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에 이제 키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축지름을 여러분들이 우선 이런 식으로 자로 측정을 하시고요. 이제 자로 쟀을 때 이제 저축지름이 10mm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당 규격집 21번의 평행 키움 규격을 보시면 저 지름값은 뒷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하는 축지름은 10에서 12 사이에 속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KS 규격을 여러분들이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3D를 한번 직접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요 지름값 있죠. 요 지름값이 이제 D값이 되는 거고 이 키움의 폭값이 있죠. 요 값이 뭐냐 이제 B1과 이제 B2 두 개의 값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 거리값 있죠 여러분. 요 중간에서부터 요 거리값이 뭐가 되냐면 이제 T2 T2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출계 파여지는 이제 요 거리값이죠 여러분. 요 거리값은 뭐가 되냐 이제 T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KS 규격집에 저희가 적용시켜야 될 지수는 뭐냐면 축지름 10초가 10 이하에 속하는 B2 값은 4mm입니다 그 다음 V벨트 풀리에 파여질 키움 T2 값은 1.8mm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T2 값이 얼마가 된다 여러분, 1.8mm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거리가 여러분 4mm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름값이 11mm니까 이 전체 높이가 얼마가 된다? 11에서 1.8을 더해서 이 전체 높이는 12.8mm가 되는 겁니다. 규격집에 있는 T1 값은 이 V벨트 폴리에 넣는 게 나중에 축에 이제 키움을 팔 때 그때 넣는 규격지수예요. 자, 그럼 이제 그대로 여러분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면에 하나, 뒷면에 하나, 그렇게 큰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우선 저는 뒷면에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들 원을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점 직사각형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대충한 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 위쪽에 보시면 구조 조건이 일치구 조건이 있죠. 얘를 누르신 다음에 이 직사각형 중간이랑 여기랑 이런 식으로 콕 찍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치수 기입합니다. 원 지름하게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높이 이런 식으로 한 게 있어야겠죠. 그 다음 이 키움에 대한 폭값 이런 식으로 치수 뽑아줍니다. 요 치수는 얼마였습니까? 4mm였죠. 그 다음에 요 지름값은 얼마였다? 11mm였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전체 높이는 얼마인가? 12.8이었죠. 그대로 12.8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걸 좀 계산하시거나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요 치수를 찍으신 다음에 요 지름값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1.8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어떤 차이점이냐면 그냥 12.8 입력했다 그럼 나중에 이 지름값이 바뀌면 다시 입력을 해요. 근데 제가 만약 이 지름값을 이런 식으로 12로 바꿨다 그럼 계산식이 들어갔게 되면 저절로 어떻게 돼? 13.8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치수 기입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돌출 2를 누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두 개 선택해 주시고요. 이거는 당연히 전체 관통이겠죠. 전체 관통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하지밥 선택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키용 구멍이 뚫리실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아, 그 다음은 이제 조립용 못딱 해주시면 되는데 조립용 못딱이라면 앞쪽에 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뒤쪽에만 이런 식으로 이제 1mm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 V벨트 풀리가 여러분 이쪽에 체결이 될 때 당연히 이제 이쪽 방향을 이런 식으로 체결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립용 못딱에는 이쪽만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체결이 돼야지 이 반대쪽으로 이쪽에 체결이 될 일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앞에는 끼어 맞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끼어 맞춤이 있는 방향 쪽만 주시면 돼요. 근데 또 예외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죠 여러분. 이제 이 V벨트 플레이는 여러분 완벽하게 이제 대칭입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보나 뒤쪽으로 보나 이제 모양이 똑같죠. 이게 제일 기본적인 V벨트 이제 모양이고 저희가 방금 전에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이제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V벨트 풀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양쪽 다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조립용 못딱이 결정됩니다. 왜냐면 일로 꼽아도 되고 반대쪽으로 꼽아도 되고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양쪽 다 이런 식으로 조립용 못딱이 결정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멈춤 나사가 들어가 있죠. 이 멈춤 나사가 있는 이유는 당연히 이 V벨트 풀리가 조립이 되고 이 V벨트 풀리가 빠져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볼트가 있는 경우는 이 볼트가 이런 식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이 플랜치가 빠질 염려는 없습니다. 근데 이 V벨트 풀리는 앞에 따로 볼트가 없죠. 나사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멈춤 나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 멈춤 나사라면 여러분들이 자로 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가 얼마다? 아, 4mm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템 나사 구멍이 가공이 되어 있죠. 이건 자로 재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3mm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V벨트 풀 위에 3mm짜리 템 나사 구멍 가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디를 기준으로 대볼지 참 헷갈리시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키운 방향 우선 문제 때문에 똑같이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돌리면 되겠죠. 왜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움이 앞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면서 그럼 요 밑에 이제 요 밑에다 여러분들이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여기서 원점을 누르신 다음에 백스지 되겠네요. 여기 선택해 주시고 스케치를 누릅니다. 자, 그다음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꾸신 다음에 요 위에 점 있죠 여러분. 점을 누르신 다음에 요 중간에 이런 식으로 콕 찍어줍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눌러 줘야겠죠. 이 치수가 얼마였냐면 4mm였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 이 XZ평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점이 스케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구멍 H를 누르신 다음에 아니면 위에 아이콘을 누르시면 되겠죠. 방향이 이쪽이 안 되죠. 반대 방향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양쪽 다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양쪽 다 뚫는 기능은 인벤터 신버전 기능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터 2017 이하 버전처럼 이 양쪽으로 이제 뚫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좀 불편했었는데 인벤터 2017 이상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뚫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죠. 근데 저희는 양쪽을 뚫을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향을 보시면서 정해줍니다. 일로 뚫으면 당연히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길이 얼마나 3mm였고 요 위에 보시면 구멍의 이제 유형은 탭 구멍입니다. 스레드는 클릭하신 다음에 ISO 매트릭 프로파일 선택해 주시고 이제 크기는 3mm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깊이는 전체 간통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저희가 전체 깊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위에 보이시는 전체 깊이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멈춤 나사가 들어가는 이제 탭 구멍 가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이 아주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시고 이제 키움이 앞으로 와 있죠. 앞으로 와 있는데 구멍이 어디 있으니까 밑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도만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키움이 앞으로 보이고 구멍이 밑으로 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시고 꼭 정확하게 저 탭 구멍 위치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한 부품을 여러분들이 이번 V벨트 풀이라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동력전달장치의 예제 이번 V벨트 풀이를 저희가 한번 완성해봤는데요. 이 V벨트 풀이는 국가시험에서 아주 많이 엄청나게 자주 출제되는 예제이기 때문에 이 V벨트 풀이를 KS 규격에 맞게 설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